청호 태권도장의 신성환 관장입니다. 8부에 이어 강론합니다. 모든 것에서 기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권도 수련에서도 당연히 기본 동작 수련은 그 어떤 수련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허나 일선 태권도장에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무시하고 수련을 하지 않는 도장도 상당수 있습니다. 기본 동작의 중요성은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처음 태권도 수련에 접한 수련생에게 반듯한 동작을 몸에 배게 하는 것으로 기본 동작을 수련하는 한 달 동안의 수련이 품새는 물론 겨루기 등 태권도 전반에 있어서 수련의 매끄러움이 판가름 나는 아주 중요한 수련 방법입니다. 현존하는 태권도 교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 동작의 가지수는 대략 100여 가지로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다음에 기술되는 국의 기본 동작을 유급자 기본 동작이라고 명명하고 처음 입문한 수련생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국의 기본 동작을 숙달했을 경우 보편적으로 다른 기본 동작으로의 전환 수련이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현행 태극 품새를 수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언급한 국의 기본 동작을 일일 수련의 기본 동작 A로 하고 각 급에 해당하는 급별 기본 동작을 발췌해서 기본 동작 B로 명명하여 수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도장에서는 1981년도부터 급별 기본 동작이라는 기본 동작 수련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급별 기본 동작은 각 급에 해당하는 품새에 새롭게 나타나는 동작을 두세 개씩 연결한 동작을 선별해서 수련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 동작 A를 제외한 기본 동작 B의 급별 기본 동작은 10급, 9급, 8급에서는 앞구비 아랫 맞기, 앞구비 몸통 지르기, 앞구비 얼굴 맞기, 앞구비 손날목 치기, 앞구비 거들어 맞기, 앞구비 손끝 지르기, 뒷구비 한 손날 맞기, 뒷구비 두 손날 맞기를 수련하고 7급에서는 앞서기 아랫 맞고 몸통 지르기, 앞서기 얼굴 맞고 앞차고 몸통 지르기, 앞구비 아랫 맞고 몸통 지르기, 앞서기 몸통 맞기를, 6급에서는 앞구비 아랫 맞고 몸통 지르기, 뒷구비 손날 맞고 몸통 지르기, 뒷구비 몸통 맞고 손끝 지르기 등을 수련시킵니다. 5급에서는 앞구비 제비품 손날 목치기, 제비품 손날 목치고 앞차고 주먹 지르기, 뒷구비 몸통 바깥 맞기, 앞구비 몸통 맞고 두 번 지르기를 수련시키고 4급에서는 앞구비 몸통 안 맞기 두 번, 앞구비 팔굽치기, 앞구비 아랫 맞고 이권치기를, 3급에서는 앞구비 얼굴 바깥 맞고 주먹 지르기, 뒷구비 두 손날 맞기, 뒷구비 바탕선 밀고 주먹 지르기를, 2급에서는 범석이 바탕선 눌러 맞기, 앞구비 가위 맞기, 앞구비 헤쳐 맞고 무릎치기, 엎은 주먹 지르기, 편히 서서 표접치기, 1급에서는 뒷구비 거들어 맞고 주먹 지르기, 2단 앞차고 몸통 맞고 두 번 주먹 지르기, 외산 틀 맞기, 뒷구비 손날 맞고 팔굽치고 주먹 지르기 등을 수련시킵니다. 급별 기본 동작은 수련 기간 작성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별 기본 동작이 기본 동작 수련에서 중요한 이유는 심사 후 급이 변동된 후 각 급에 맞는 품새를 수련하기 전에 미리 새롭게 배워야 할 품새에서 기본 동작 A를 제외한 새로운 동작에 대해 사전 수련을 통해서 쉽게 접함으로 해 품새를 익히면 물론 난이도 있는 동작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 품새 수련이 수월함은 물론 맵시 있는 동작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처음 수련한 수련생들에게 기본 동작 A에 해당하는 국의 기본 동작을 어떤 방법으로 수련시킬 것인가에 대해 강론하면 통상적으로 기본 동작을 수련시키는 방법은 정지간에 수련하는 방법과 이동간의 수련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동간의 수련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동간의 기본 동작 수련은 서기 동작의 이동도 포함이 되므로 정지간에 수련했을 경우 손 동작과 서기 동작의 이동을 새롭게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나 이동간의 수련을 할 경우에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처음 태권도 수련에 입문하는 1개월 차 수련생들에게 이동간의 앞굽이 서기와 앞서기, 뒷굽이 범서기를 먼저 시킨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까지 강론합니다. 다음 10부에서는 기본 동작 지도, 앞굽이 몸통 줄이기에 대해서 강론합니다.